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오늘이 4월 14일. 와, 오랜만에 새벽에 한번 산행을 해봤습니다. 정찰 산행. 올라왔는데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그래도 이제 또 궁금하면 또 못 참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왔는데 아주 경치 참 좋습니다. 지금 나무들이 연두색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지금 새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위에 참나무들도 이렇게 있고 좀 더 지나면은 더 이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뭐 산나물 종류가 좀 뭐라도 나왔나 한번 바쁜 농사철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자 정찰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뭐 지난해에는 아예 산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뭐 여기 이게 이제 산마늘인데요. 점점 해가 갈수록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뭐 이게 이론상으로는 하나 심으면 그 다음에 두 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네 개가 되고 막 그런 이제 그런데 뭐 그냥 맨날 요 모양이고 오히려 개체수가 줄고 어떤 때는 고라니가 다 뽑아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쪽으로는 제가 이제 작은 소엽 곰치라고 해서 곤달비를 좀 많이 심어놨는데 아직 안 나, 여기 조금씩 나오네요. 이제 산에 이제 곤달비도 이렇게 심어놓은 곤달비가 이제 요만큼 나오고 있는데 군데군데 이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심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가 봐요. 왜냐면 내일도 뭐 영하 기온으로 내려간다라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은 이제 고비가 나왔나 고비가 좀 일찍 나오고 또 늦게까지 있는 게 고비거든요. 뭐 고사리는 아직 이를 것 같고 그래서 고비 싹이 올라오나 그거 확인하려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게 눈개승마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직접 파종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좀 있네요. 이쪽에 여기 이제 눈개승마 제가 심어놓은 것들 뭐 맨날 그 짝이에요. 이거 뭐 크지는 않고. 그래도 눈개승마는 좀 다른 것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산마늘하고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찍 올라오는 게 눈개승마. 지금 이렇게 지금 간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심어놨는데도 개체수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가꾸지도 않고 자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눈개승마 지금 상태가 이렇고요. 또 다른 것으로 이게 이제 고비싹인데요. 이게 이제 고비는 이제 이렇게 응달에 요런 고비 작년에 나왔던 고비싹을 보면은 이제 볼 수 있는데 와 지금 이제 고비가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요러면 한 이 봄비 그치고 지금 오늘이 14일이니까 이달 말쯤이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빨리빨리 크거든요.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이게 이제 고비입니다. 고비. 고비인데, 여기 이제 고비밭이거든요. 아직 고비도 잃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산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고비인데, 이제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궁금한 거 해결돼서 또 한동안 또 안심될 것 같아요. 여기도 고비싹 이제 고비가 이제 있던 자리는 이렇게 고비싹이 있습니다. 근데 뭐 치나물 종류 저쪽에 치나물 제가 뿌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그쪽에 한번 가보고 아직 그리고 저 입구 있는데 두릅이 좀 나온 게 있었는데 누가 다 따갔어요 벌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냥삼 같은 것도 막 여기저기 막 꽂아놨는데
사냥삼은 아직 그게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건 뭐냐? 이건 다른 거고. 아직은 이제 사냥삼은 올라오는 건 안 보이고, 현재 고비도 그렇고, 고비가 좀 빨리 올라오는 거는 빨리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습니다. 뭐 일찍 올라오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이 텃밭 주변에 이렇게 심어놓은 두릅들이 벌써 이제 뭐 손톱만큼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벌써 산행해서 벌써 많이 이제 꺾어가고 막 잘라가고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눈개숭마, 이게 눈개숭마가 되게 꽤 오래됐는데도 뭐 퇴비도 안 주고 막안 가꾸니까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뭐 직장 다니고 또 농사 짓다 보니까 늘 요맘때가 엄청 바쁜데 산에를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취나물이 나왔나. 제가 여기 이제 취나물을 막 이제 고랑을 키고 뿌려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취나물은 지금 아직 안 보여요. 취나물은 안 보이고 간간이 이제 고비 싹이 뜬 것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원추리들도 이렇게 지금 이제 뾰족뾰족 이제 올라오려고 폼 잡고 있고, 요게 원추리거든요. 요게 원추리. 요게 이제 엄청 맛있는데. 근데 원추리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요 어릴 때는 이제 맛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이제 채취하면 안 되고요. 현재 원추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원추리. 이제 칼나물이라고도 그러죠. 칼나물이라고 하는 원추리 모습입니다. 취나물은 아직, 취나물은 그렇게 아직 올라온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두릅, 뭐 두릅인가 봐요. 두릅이 이제 새서 올라오는 건데, 요렇고. 저희 사는 이제 응달이라 가지고 좀 늦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릅들이 간간이 올 두릅이라 그래서 빠르게 올라오는 두릅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릅밭이 아니기 때문에 두릅 모습을 제가 볼수 있는데, 저쪽에 한번 두릅이 몇개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두릅을 직접 제가 이제 뭐 뿌리를 사다가 심어도 보고 뭐 그랬는데도 뭐 가꾸지 않으면 산도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주변에 두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좀더 가보고 고사리 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지금 제가 나무를 좀 이제 다듬으면서 자연산으로 이제 고사리밭을 이렇게 가꾸는 곳인데, 이게 자연산으로 이렇게 자란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고사리 뿌리도 사다가 몇개 심어 보긴 했는데, 그것도 여기 심은 자리는 이렇게 빨갛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굵어지면 또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고사리밭입니다. 제가 여기 저희 산이 응달산인데, 이렇게 나무 공중에 하늘에 이렇게 하늘이 보이면은 고사리가 해를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흐뭇합니다. 이렇게 고사리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왜냐면 이제 산마다 이렇게 보면은 고사리가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좀 가꿔주면은 이렇게 고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엄나무인데, 엄나무 순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범나무순도 뭐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지금 산이 궁금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좀 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볼거다 봤어요. 고비가 이제 나오고 있고, 다른 것들은 이제 뭐 그것들도 시작이고, 4월 말이나 5월 초 돼야지 될 거. 요새 좀 날이 좀 따뜻해가지고, 바람 부는 소리가 이 산에 나무들이 이렇게 연두빛을 내고 있습니다. 상쾌한 공기 참 좋습니다. 좀 가다가 한번 두릅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안 따갔으면 보일래나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요게 지금 달의 순이 요렇습니다. 달의 순이 지금 요렇게 자라고 있고요. 달의 순은 뭐 맛은 있긴 별론데, 요것도 뭐 기능성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겁니다. 요거 맛은 뭐 고추잎 삶아놓은 것 같아요. 고추잎 삶아놓은 거. 나중에 시간 되면. 근데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 아, 저기 두릅 있다. 저기 두릅이 있는데, 뭐, 그냥 자연산 두릅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여기 카메라에 보이지도 않겠다. 여기 두릅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산나무를 채취하는 게 아니고 정찰이기 때문에 몰라, 누가 따갈지도 몰라요. 저희 산인데도 막 들어와서 따니까 뭐 이제 나중에는 제가 관리하지만 지금은 관리할 그런 시간도 안 되고. 아, 저기도 두릅이 몇 개 있네요. 제 차지가 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여기도 두릅. 자, 산에 있는 두릅도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늦두릅이, 이제 올두릅은 좀 빠르고, 좀 늦게까지 나오는 두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오면은 이런 거 다 따가요. 저쪽에도 있고. 뭐 사람들도 다시 올 언제 오겠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꺾어가니까 뭐 제 차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산이라도 뭐. 야, 이렇게 예쁘게 두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가 젖어가지고 초점 맞추기가 힘드네요.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 시간에, 새벽 6시에 이게 비 오는 날 좀 농사일도 지금 뭐 새벽이라서 비가 와서 일을 못하고 잠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이렇게 새순들이 다 이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아, 정적이 흐르지만 새소리, 빗소리 들리시나요? 빗소리가. 제가 이 빗속을 뚫고 이 산에 왔습니다. 자, 모두들 올해 건강하시고 주변의 모든 일들, 즐거운 일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